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풀톤의 풀드라이브 3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드라이브 3는 JFET 입력과 JFET OP 앰프를 모두 사용하여 페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튜브 앰프와 같은 사운드를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독립적인 오버드라이브와 클린 채널 부스트 사용이 가능하고 세 종류의 톤 쉐이핑 컨트롤과 다이나믹 노브가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외관을 보시면 풀드라이브 3 검은색. 네. 그리고 케이스가 기존의 이제 풀톤의 이펙터들에 비해서 좀 사이즈가 줄어든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 풀톤의 이펙터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을 공유를 해드리자면 예전보다 조금 더 뭔가 좀 치밀해졌고 정리가 된 듯한 라인업으로 재출시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풀톤을 기억하셨던 연주자들 다시 나왔다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페달이지만 이전 풀톤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서 좋은 드라이브 페달을 찾고 있는 연주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오버드라이브 채널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오버드라이브 채널 톤을 조절합니다. 클리핑 스위치 오버드라이브 채널 클리핑 모드를 선택합니다. 90s 빈티지 튜브 스크리머나 90년대 풀드라이브 2처럼 중음역대의 범위가 넓은 대칭 클리핑 모드입니다. 와이드 ASYM 저음과 고음 주파수가 더 뚜렷해지고 균일한 배음을 제공합니다. 컴프컷 JFET OP 앰프에서 모든 다이오드 클리핑을 제거하여 클린 부스트 사운드를 만들어준다 라고 하네요. 오버드라이브 채널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오더 스위치 페달 양쪽 채널이 모두 활성화가 되었을 때 이펙터 체인 순서를 변경합니다. 부스트 채널 볼륨을 조절합니다. 다이나믹스 부스트가 동작할 때만 작동하며 미묘한 게르마늄 다이오드 리미터가 동작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쪽을 따로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와 부스터 동시에 사용을 할 수도 있는 페달이고 게다가 체인을 이펙트 체인을 부스터가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지만 집에 있는 GT500도 굉장히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과 비교하면서 저도 설명을 추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드라이브 채널 먼저 들어볼게요. 3를 좋아하신 분들도 계셨고 약간 부담스럽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생겼던 네. 기억이 나는데 풀드라이브 3 어쨌든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굉장히 그 패트해지는 느낌이 더 강력해지고 네. 풀드라이브 1, 2 때보다 훨씬 더 뭐랄까 묵직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펀칭감이나 이런 다이나믹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근데 그 대신에 피킹 뉘앙스에도 반응이 빠르다라는 거 느낄 수 있죠. 지금은 와이드 ASYM 모드였고요. 여기서 오를 90s로 네. 이제 볼륨 좀 올려야겠죠.
그렇습니다. 질감이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고요. 남은 컴프컷.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투비라는 부스트, 쿨톤의 투비라는 부스트를 다뤄볼 텐데 여기 부스터와 밑에 다이나믹스 이 부분을 떼서 만든 네. 이펙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부스트의 독립적인 사운드는 다음 시간에 많이 들려드릴 예정이고 이번 시간에는 같이 연계를 해서 체인 순서도 바꿔가면서 각 모드마다 사운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은 부스트가 드라이브 앞단에 와 있는 상태고요. 드라이브 뒷단으로 엄청납니다. 다시 토글을 아래로 내리고요. 중간에 게인을 많이 높여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사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좋습니다. 이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품고 있고요. 풀드라이브 3 특유의 이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모두 다 이 공통점은 있지만 이 일반적으로 이 토글을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바꿔가면서 쓰는 드라이브들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완전 이렇게 뭐지? 할 정도로 너무 다른 그죠. 느낌을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정말 밸런스가 좋다. 풀톤은 정말 밸런스가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풀톤이 뭐 시대적으로 많은 그 팬들한테 네? 그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에픽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오늘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풀드라이브를 리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지금 여러분들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지금까지도 풀드라이브를 가지고 계신 유저분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네. 저처럼 예전을 추억하고 정말 많은 이펙터를 겪으면서 이제 본인의 또 새로운 셋업이 만들어진 시점을 대부분 다 겪어왔을 텐데 네. 저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뭐 사운드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랬었던 아 맞아 이거 이랬었지 사운드 이렇게 났었어 뭐 이렇게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랬었나? 라는 새롭게 되는 포인트도 있는데 오늘 느낀 건 하나입니다. 이게 한 줄평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한 줄평으로 드릴게요. 일단은 어쩌면 풀톤이 다 제시한 게 아니었을까? 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풀드라이브 근데 뭐 물론 이거는 풀드라이브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풀톤 풀드라이브가 어찌 보면 정말 그 풀톤에 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페달들도 굉장히 다 히트를 쳤지만 이 풀드라이브의 어떤 위상을 쫓아갈 수는 있겠는가 OCD조차도 왜냐하면 풀드라이브는 대부분 다 거의 극호였었거든요. 네. 근데 OCD는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던 페달이었어요. 그 당시 때도.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매니아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퍼즈군이 완전 이제 유저들한테 이제 인기를 얻게 됐죠. 근데 이제 근데 퍼즈 군으로 가버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좀 좁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쓰는 유저 안 쓰는 유저 확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풀 드라이브 오늘 사운드 들으면서 아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어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그 특정 브랜드들의 색깔들이 다 조금씩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히트치고 있는 아니면 혹은 히트를 쳤었던 그런 회사들의 사운드 질감이 어느 정도 좀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어쩌면 풀드라이브가 이미 다 예전에 한번 시원하게 혁명을 일으키며 제시를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든 투든 쓰리든 풀드라이브는 한번 꼭 써봐라 라고 이 한 줄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주자분들 물론 이제 우리 세대들은 풀드라이브와 함께한 세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익히 들어서 사운드를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물린 연주자들도 있겠지만 이 새로 유입되는 젊은 피들 같은 경우에 이 풀톤이 생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풀드라이브만큼은 뭐 구 모델이 됐건 새로 나온 모델이 됐건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번에 그 몽골 공연을 갔다 왔어요. 그 저희 다음 밴드가 MC 스나이퍼 밴드인데 거기 기타 치시는 분 페달 보드를 보니까 메인 페달이 풀 드라이브. 이제 뭐 나이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구형. 네. 근데 뭔가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거 봐서는 어느 브랜드에서 모딜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스티커를 위에 붙여놓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느꼈던 게 최근에 이제 풀톤을 리뷰하면서 아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신생 좋은 페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사실 대중들은 아직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풀톤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